네. 민윤기가 처리합니다. 네, 지금도 부분 전술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자, 노상민에게 자, 다리 사이로 반쪽으로 빼냈고요. 빠졌습니다. 크로스 올라가고 있어요. 멋진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김명호. 네, 다시 한번 김명호가 정말 중요한 순간 차단에 선제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 시작 3분 만에 김영우가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역시나 그리고 다시 한번 김영우에게 도움을 기록하는 선수는 오른쪽 윙백 노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영우 선수가 득점 1위에 한 골차로 다가섭니다. 네, 지금 여기서 노상민이 다리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 이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았고요. 자,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 골대 쪽이 가까이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압박에서 벗어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네. 역시 뭐 워낙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잡아 끌렸습니다. 자, 두 선수의 신경전이 좀 있었고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윤용호 선수가 올려줍니다. 자, 또 날카롭게 휘어 들어가요. 세컨볼이에요. 자, 이게 들어가요. 들어갔습니다. 자,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됐어요. 네, 지금은 고석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헤더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네, 울산 선수들은 일단은 박종명 중심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고석 선수의 동점골이 일단은 터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태원 골키퍼가 바로 박종명 중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요. 자, 차징 반칙이 아니냐는 항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볼이 좀 높게 떠올랐고요. 네, 여기서 일단은 지금 박태원 선수는요. 네. 구대엽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거든요. 네네. 구대엽 선수가 같이 경합하는 상황이 아닌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와일드카드로 활동을 했었고 네. 또 A매치 이번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박지수 선수와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도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리그가 바로 K3 리그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찬 선수가 슈팅! 오! 골대 앞으로! 이해찬! 자, 이해찬 선수죠. 네. 재치 있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슈팅 궤적 자체가 그다지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반응을 늦게 했는데요. 네. 자, 이것이 또 골대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심지어 골대를 반대쪽 포스트까지 맞으면서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해찬이 정말 재치 있는 네, 네, 이 장면에서 이미, 네, 이미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은 이해찬 선수를 좀 더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쉽게 놔주고 말았던 울산이었고요. 자, 오늘 이해찬 선수가 조금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을